개장 50년이 가까운 하조대의 수욕자는 전 국민에게 익숙한 동해안 대표명소였으며 지금은 서핑 메카로 떠오르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 높은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하조대와 스카이워크, 넓고 긴 해변, 백사장, 서퍼비치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사계절 명소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숙박단지와 캠핑장이 많아져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날로 상승 중입니다. 동해안 대표 해변답게 특유의 생동감이 살아넘치는 해변이라 물놀이가 즐겁고 서핑 메카답게 높은 파도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곳입니다. 동해안 3대 해수욕장인 낙산해변은 4km의 넓고 긴 해변을 가지고 있으며 해변과 뒤편에 엄청난 규모의 수력 높은 송림단지가 있어 해수욕과 산림욕을 번갈아 할 수 있으며 송림 아래 캠핑장과 함께 숙박시설이 단지화되어 해수욕장으로서 모든 것을 고루 갖춘 해변 명소입니다. 여유로움과 넉넉함까지 갖춘 해변이라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고 맑은 수질, 적당한 파도, 불편 없는 편의시설을 갖춰 동해안 대표급 해수욕장으로 분류됩니다. 양양죽도 해수욕장은 동해안의 규모가 큰 해변에 비해 아늑한 규모지만 유난히 맑은 물과 적당한 파도, 고운 색의 모래와 바다색을 가져 아늑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바로 옆 인구해수욕장과 함께 이곳은 서핑이 일찍 시작된 곳이라 죽도는 여름철 피서철이 끝나도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유명 해수욕장 중 가장 먼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바로 자연 조건 때문으로 화진포 해변에는 김일성, 이승만 등 역사적 인물의 별장이 3개나 모인 빼어난 명소입니다. 넓고 긴 해변, 하얀 모래, 깨끗한 청정수와 거대한 송림군락과 두 개의 그림 같은 호수가 있으며 대체로 파도가 높은 편이며 폭이 넓고 아주 긴 해변은 여유로운 물놀이를 보장해주고 넓은 주차장, 송림 캠핑장, 주변 숙박단지, 이름난 막국수집 등 피서지의 매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삼포해수욕장은 고성군에 위치하지만 속초와 멀지 않은 설악권이라 할 수 있으며 특유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사장과 투명에 가까운 쪽빛 바닷물을 자랑합니다. 아래 위 해수욕장과 연결된 아주 긴 백사장 및 동해안 해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광활함에 비해 피서객들이 많지 않아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송림과 그늘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도 좋고 인근의 숙박 환경 등을 감안하면 삼포는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해변입니다. 강릉 연곡해수욕장은 해변의 수목원을 방불케 할 만큼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있고 좌우로는 광활한 백사장과 깨끗한 청정수를 자랑하여 수도권에서 많이 찾는 피서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강릉과 주문진에는 비슷한 형태의 송림해수욕장들이 많지만 연곡해수욕장은 그 중에서 비교불가의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피서객의 물때가 낮은 편이고 날이 맑으면 바다색이 쪽빛으로 변하는 데다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늘까지 있어 파라솔에 의지하지 않고도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삼척 장호항과 장호해수욕장은 동해안 해변 중 가장 특징 넘치는 피서지라. 크지 않은 해변과 어촌이 피서철이면 혼잡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장호해변은 백사장을 가진 해수욕장과 건너편 투명 카약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체험장으로 구분되며 두 곳 다 성수기에는 인기가 절정에 다다릅니다. 맑고 깨끗한 장호의 바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다 체험과 해상 케이블카. 근처에 해양 레일바이크까지 있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삼척 갈라망은 장호항 바로 옆마을이며 작지만 미양에 속하며 작은 마을 앞 방파제와 작은 갯바위 섬으로 이루어진 바다 수심이 얕고 아름다워. 여름 피서철이면 마을 앞 작은 바다는 물놀이하는 피서객으로 가득 찹니다. 갈람마을은 백사장이 아주 작은 대신 투명 카약을 타거나 스노클링으로 깨끗한 바다 속을 들여다 보거나 수영을 하면서 더위를 피하는 동화 같은 피서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부산 서쪽 끝 낙동강 하구와만 물린 아주 넓은 백사장을 가진 곳으로 해운대, 광안리 등의 도심 속 해수욕장과는 분위기가 아주 다른 곳입니다. 낙동강 토사가 쌓여 형성된 해변은 수심이 얕은 편이라 물이 빠지면 드넓은 해변으로 변하며 해변공원의 나무 그늘은 매년 짙어지고 있고 좌측 모른대 쪽 일몰은 오래전부터 인기 스팟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면 곧바로 해변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파도가 높은 날은 어김없이 서퍼들이 모여들며 밤이면 낙조 음악 분수가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물줄기로 다대포의 밤을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1913년 개장한 부산 최초 해수욕장이었던 송도해수욕장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거친 후 수년간의 환경정비 사업과 많은 인프라 투자로 빠르게 인명성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남포동과 수산시장을 이웃하고 해변 끝은 유명 해변 산책로 암남공원으로 이어지며 스카이워크와 해상 케이블카의 영향으로 피서객과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아늑한 분위기의 해변 백사장은 활기가 넘치고 주변 명소와 해변, 관광 인프라가 서로 조합하여 사계절 해변으로 다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를 전면에 두고 카페와 활어센터를 품고 있는 광안리의 수욕장은 전형적인 도심의 수욕장으로 해운대와 함께 부산을 대표합니다. 도심이지만 1.4km의 넉넉한 해변은 평소 파도가 잔잔해 가족 동반 피서에 좋으나 백사장 옆이 해변도로며 빈틈없는 상업시설로 인하여 편의시설 공간이 부족하지만 카페와 활어센터, 화려한 밤야경 등 많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숙박과 주변 명소와의 연계성 등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 명소입니다. 여러 면에서 해운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성수기 때 해운대 피서객 인파수는 항상 메인 뉴스로 등장할 만큼 해운대는 한국의 여름휴가 지수를 나타낼 때 중요 데이터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전국 최고의 숙박과 관광 인프라를 갖춘 도시명 해변에다 사계절 해변이며 한여름 백사장에 처진 형형색색 파라솔 라인은 여름 기분을 더해줍니다. 부산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아 가끔 익스트림급 물놀이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벤트와 축제, 즐기고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해운대는 국내 최고의 해수욕장 역할을 합니다.
송정해변은 해운대 동쪽 외곽지라 도심의 복잡함이 덜한 부산 3대 해수욕장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라 물이 맑고 파도가 높은 편이며 특화된 숙박단지라 해변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1km의 해변은 매년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은 사계절 송정해변에서 파도를 즐깁니다. 송정해변은 평균적으로 파도가 높은 날이 많아 물놀이에 재미가 더하며 해변 앞 죽도공원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구도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해변 덕분에 하고수동은 우도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에서 가장 여유롭고 아늑한 공간인데다 인기 맛집과 카페가 많아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으로 날씨가 맑아지면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변하는 바다색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눈이 부실 만큼 유난히 새하얀 모래와 푸른빛을 띤 청량하고 맑은 물을 보면 당장 맨발이 되어 백사장의 부드러운 촉감과 시원한 바다의 청량감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김녕해변은 눈부신 에메랄드 바다색과 새하얀 백사장을 가진 사계절 인기 앞으로 맑은 날이면 하루에도 수차례 변하는 바다색은 육지의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하여 무한대의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곳입니다. 해변과 마을이 분리되어 바다의 아름다움만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어 제주 최고의 관광해변 역할을 하면서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도 더없이 좋으며 해변 동쪽 무료 캠핑장은 겨울을 제외하면 주말마다 텐트가 가득 차는 인기 스팟입니다. 함덕은 제주 해수욕장 중 가장 오래되고 조건을 고루 갖춘 해수욕장으로 숙박업소가 가장 많고 여러 곳으로 분산된 해변의 넓이도 가장 넓으며 아름다운 바다색에 물맑고 수심이 완만하며 백사장 또한 아주 넓어 해수욕장으로는 제주 최고의 조건을 자랑합니다. 동쪽 서우봉 둘레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한없이 평화로우며 해변 끝 무료 캠핑장은 항상 텐트가 복잡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애월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곽지해변 인기도 함께 상승 중인데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곽지해변은 이제 사계절 해변으로 변모하였고 주차장, 맛집, 카페, 숙박, 편의시설 등 여러 면에서 젊은 층의 관심은 이미 곽지로 쏠렸습니다. 곽지해변은 두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색과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유난히 고운 에메랄드색 바닷물과 넓은 백사장으로 이제 서쪽 해변을 대표할 만큼 충분히 인기가 상승하였습니다. 협재와 금능 두 해변은 서쪽 해변을 대표하면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새하얀 모래와 투명하고 깨끗한 에메랄드색 바닷물에다 경사도가 완만한 얕은 수심에 비양도를 품은 한 폭의 그림 같은 구도를 품고 있어 주목받는 사계절 해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맛집 숙박 등 관광 인프라들도 풍부합니다. 두 해수욕장 사이에는 넓은 소나무 그늘을 가진 오아시스 같은 무료 야영지가 있어 해수욕과 산림욕을 번갈아 할 수 있는 여름철 협재금능해변은 단연 주목받는 핫플입니다. 표선해변은 해수욕장이 드문 남동쪽 해변을 대표하며 넓은 해변이 디귿자로 육지로 깊게 들어온 독특한 지형이라 엄청난 넓이의 새하얀 모래해변과 맑고 깨끗한 물과 옅은 수심을 자랑합니다. 물이 빠지면 맨발로 모래의 촉감을 느끼면서 한없이 넓은 백사장을 걷는 느낌도 좋고
여름에는 수영복을 준비하여 넓은 백사장과 잔잔한 파도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해변 옆 잔디밭은 사계절 인기 높은 무료 캠핑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은 제주 남쪽을 대표하는 가장 긴 해변 길이를 자랑하며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수심이 깊고 연중 파도가 높고 거칠어 입수금지가 내려질 때도 있을 만큼 살아 움직이는 느낌 강한 해수욕장입니다. 해변 길이 550m의 모래사장은 네 가지 색을 가졌다고 해서 진모사례변이라 하며 해변을 병풍처럼 휘감고 있는 높은 모래 언덕이 거친 파도 소리를 모아 파도의 현장감을 더 실감나게 키워 여름을 넘어 사계절 해변으로 인기를 누립니다. 거제도 해수욕장 절반은 백사장이 아닌 새알보다 큰 몽돌 해변으로 파도에 떠밀린 몽돌이 구르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소리로 들으면 들을수록 오감이 반응하고 강한 끌림이 생기게 됩니다. 파도 소리와 몽돌 구르는 소리를 함께 들으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여차몽돌의 수욕장은 거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근처에는 거제도 제1경인 대소병대를 내려다보는 홍포전망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제도 해수욕장 절반은 몽돌 해수욕장이고 절반이 백사장 해수욕장입니다. 구조라는 아주 긴 모래사장이 육지로 깊게 들어와 호수 같은 느낌을 주는 아늑한 분위기에 깨끗한 모래와 맑은 수질, 잔잔한 파도가 있어 물놀이 하기에 더없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다만 해변에 송림이 없어 한낮에는 그늘이 아쉬운 것이 단점으로 꼽히지만 포구형의 아늑한 분위기, 백사장, 깨끗한 물, 잔잔한 수면은 거제를 넘어 남해안을 대표하는 사계절의 수욕장으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거제 합동해변은 사계절 해변에다 주요 명소로 가는 길목이며 숙박과 캠핑 등의 관광 인프라가 발달된 곳에 위치하는 해수욕장으로 다소 굵은 몽돌들이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독특한 음역의 소리를 내어 귀를 즐겁게 합니다. 백사장에 익숙했던 피서객들에게는 생소하면서 독특한 경험을 전해주는 합동 몽돌해변은 여름철 거제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바다의 청량감을 즐기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비진도는 해수욕장이 귀한 통영에서 섬 관광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기는 곳으로 섬에서 숙박을 하면서 여유와 낭만과 휴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피서지입니다. 통영에서 40분 소요되며 성수기에는 운항 횟수가 늘어 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숙박업소와 유료 샤워장 매점 등이 있어 섬에서 느끼는 불편은 없습니다. 해변 뒤 수령 높은 해송나무에 시원한 그늘이 있고 저녁 시간 일몰도 매우 인상적이며 선유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섬 풍경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큼 빼어납니다. 남해 상주 해수욕장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규모 있는 유명 해수욕장으로 수령 높은 방풍송림이 우거져 만드는 그늘이 훌륭하며 주변이 말발굽 모양으로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아닌 다소 황색을 띤 드넓은 모래사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놀이터가 되고 완만한 수심이라 가족동 반피서지로는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왔으며 여름철이 지나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상주는 사계절 해변이 되었습니다.
나로 발사기지와 멀지 않은 고흥 남해해수욕장은 먼 만큼 매력도 큰 곳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직선 백사장을 가진 아담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백사장 뒤로 유거진 여유로운 소나무 숲이 해수욕장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모래백사장과 제법 깊은 수심의 연중 높은 파도는 물놀이의 즐거움을 더해주며 넓은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실, 야영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여름철 장거리 휴가 여행에 장점이 많은 곳으로 인기를 높여가는 중입니다. 규모와 아름다움에서 남해안을 대표하는 완도 동쪽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폭이 넓고 엄청난 길이의 백사장을 가졌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도 적당하며 방풍 소나무 숲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과 주차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도 좋고 주변의 캠핑장과 숙박시설도 좋아 장거리 여행을 하며 피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해수욕장의 자랑거리인 백사장은 부드럽고 성분이 좋아 모래찜질하기에 좋으며 3.8km의 아주 긴 해변은 피서철이 아니어도 파도와 낭만을 즐기기 충분한 산책길입니다. 고산륜 선도가 30여 년간 머문 보길도에는 보물 같은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그중 통리 해수욕장은 섬이라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육지 해수욕장에서는 누릴 수 없는 순수한 자연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피서객이 적어 무한대의 해방감 속에서 넓고 긴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하루 두 번씩 물이 들어오고 빠질 때마다 섬의 풍경이 달라지면서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다도의 국립공원 보길도 전망대에 서면 왜 윤선도가 이곳에 정착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송 갯돌의 수욕장은 모래가 아닌 갯돌이 파도를 따라 구르는 몽돌의 수욕장으로 바로 옆 상록수림과 어울려 비경의 푸른 바다 낭만을 맘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파도와 함께 갯돌이 구르면서 내는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힐링감을 더욱 높여주며 수령 200년 넘은 상록수 그늘과 청량감 넘치는 갯돌의 변을 오가는 재미는 섬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꽃지의 수욕장은 서해 최고 일몰 명소이자 해안반도를 대표하는 사계절의 수욕장으로 3km에 가까운 수심이 얕고 넓고 긴 직선 해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단단한 규사층 해변이라 물이 빠지면 해변을 걷는 촉감과 기분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서해안의 수욕장 답지 않게 물도 맑은 편이며 수온도 적당해 늦여름까지 해수욕이 가능하며 주변 숙박과 편의시설이 좋고 두 바위 사이로 지는 명품 일몰은 서해안을 대표합니다. 해안반도 북쪽 끝 만리포 해수욕장은 아래쪽 해변과는 바다 성질이 다른 곳으로 해안 남쪽 수심이 얕은 갯벌형 해수욕장에 비해 만리포는 경사가 있어 물때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적당한 수심과 파도가 있어 물놀이가 훨씬 즐거운 곳입니다. 좌우로 펼쳐진 넓고 긴 모래사장이 인상적이지만 해변에 송림이 적어 그늘이 아쉽지만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편의시설도 좋고 상가와 숙박업소가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수종으로 인기를 모으는 천리포 수목원이 부근에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고령 대천해수욕장은 모든 면에서 서해안 제1 해수욕장입니다. 2km가 넘는 넓고 깨끗한 백사장과 숙박단지, 주차장, 편의시설, 캠핑장 등이 증명해주며
서해안의 흔한 갯벌 해수욕장이 아닌 안정된 수심으로 물때의 영향을 덜 받으며 흐린 물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에 서해안 특유의 파도가 물놀이 재미를 더해주는 곳입니다. 청춘남녀들과 외국인들까지 해변을 가득 메우는 머드축제가 열리며 남쪽 지역의 해변가 방풍림 그늘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대천해수욕장은 수도권이나 내륙 등 여러 곳과도 접근성이 좋은 사계절 해변입니다.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은 1928년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대천해수욕장 아래 위치하며 1.2km의 넓고 긴 해변에 물이 빠지면 갯벌 해수욕장이 되어 피서객들은 장화와 호미를 준비하여 조개를 캐며 갯벌 체험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매월 서너 차례씩 석대도까지 신비의 바다 갈라짐 현상이 생기고 저녁에는 낙조가 볼만하며 상가와 편의시설, 숙박업소는 부족하지 않으나 그늘을 만들 해변솔밭은 유명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은 대천, 무창포와 함께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변으로 전형적인 광활한 갯벌 해변은 수심이 얕고 물때를 맞추어야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멀리까지 들어가야 하지만 수심이 얕고 수온도 적당하며 파도까지 낮아 아이들과 편안한 물놀이하기 좋으며 물 빠진 갯벌에 묻힌 엄청난 조개들은 캐고 또 캐도 끝이 없으며 해변가 울창한 송림은 수목원을 연상할 만큼 시원하여 송림 캠핑장 인기는 여름 내내 식을 줄 모릅니다. 고군산 군도가 육지화되면서 선유도의 수욕장 인기도 자연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로 인하여 연륙교가 마지막 섬까지 연결되면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고군산 군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오갈 수 있게 되었고 신선들만이 논의렀을 법한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선유도의 수욕장에도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선유도와 망주봉 사이를 길게 연결하는 무한대의 넓이를 자랑하는 해변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하여 어린이와 가족 물놀이에 적합한 곳입니다. 변산과 격포해수욕장 사이 보사포해수욕장은 규모가 엄청난 송림해변으로 유명하며 넓고 긴 해변도 자랑거리지만 다른 해수욕장보다 물때 영향을 덜 받아 해수욕하기 좋고 거기에 우거진 소나무 숲의 시원함까지 더해져 서해 남쪽에선 제일의 여름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갯벌화되는 서해의 일반적 갯벌의 수욕장과 달리 적당한 수심을 자랑하며 어디를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백사장과 낙조, 소나무 숲은 고사포만의 비교불가의 매력입니다. 여행 온 전국 해수욕장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후 즐거운 여름휴가 다녀오세요.